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팀 최용호 기사입니다. HH7 모델 각 축별 모터 교체 및 상하부 기내 케이블 분해 조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축 모터 교체에 필요한 작업 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렌치, 토크렌치, 소켓렌치, 복스 연결대, 가위, 우레탄 망치, 챌러, 전기 테이프, 리퍼, 자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S축 모터 교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어기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두 번째, 베이스 바디 하부 커버를 분리하여 S축 모터를 분리합니다. 세 번째, 교체할 모터를 조립합니다. 네 번째, 베이스 바디 하부 커버를 닫고 로봇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제어기 전원을 투입합니다. 다섯 번째, 엔코더 리셋과 엔코더 옵셋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기계 원점과 상이할 경우 미세 조정하여 기계 원점을 맞춘 뒤 엔코더 리셋과 엔코더 옵셋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S축 모터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S축 모터 분해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Base body 하부 커버를 분해합니다. S축 모터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모터 고정 볼트를 분해할 때 케이블이 간섭된다면 측면에 있는 커버도 분해합니다. 모터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모터를 분해합니다. 모터를 조립합니다. 모터를 조립하면 모터 고정 볼트에는 록타이트 243을 발라줍니다. 감속기와 체결되는 볼트에는 록타이트 243을 쓰지 말고 3본드, 1212 본드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가스킷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에 유의하여 토크를 쳐줍니다. 토크를 다 쳤으면 아이마킹을 실시해 줍니다. 에스축 모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카바를 닫습니다. 베이스 바디 하부 커버도 닫아줍니다.
포크를 쳐줍니다.